니한테 이미 꿈에 선몽 다 줬고 네 몸으로 느끼게 다 해줬고 아니야? 신이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현금하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 네 안 보이나? 17살에 신 다 온 거. 그때부터 말문 안 터졌어? 아, 그때는 안 터졌어요. 어. 그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 않잖아. 그 몰랐어요. 17에 이미 신이 다 왔다. 근데 작년부터 바람이 또 든다. 어. 도망가나? 어디까지 도망갈 건데? 근데 지금은 정말 간절한 것도 있고요. 정말 내가 받을 체자라면 이제는 가고 싶은 거예요. 왜? 내가 딸 때문에 안 되겠나? 나는 딸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. 엄마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엄마 창피할 것 같냐고. 딸이 받아들이더라고요.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. 오늘날에 이 시가정 정시명당 처음에 정시가정 너 살리자 왔고 네가 제자다 보니 이 이시가정에서도 너를 며느리를 선택하고 대주 사이에 자식을 줬을 때는 왜 지키라고. 우리 이시 대주 사주팔자에 부모덕이 있나 형제덕이 있나 혼자 자수성가 해야 되고 타강 객지 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발바닥에 동태 달고 열심히는 산다. 아무리 너도 최선을 다하고 아저씨도 최선을 다해봤던 돈을 벌면 한 푼을 벌면 두 푼 나갈 일 생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받침 덕이 뭘 붙는 것 같고 너가 딸이 점점 커오면서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척 빠르고 네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딸에게한테 왕래하는 격이고 왜 신은 너희들 살리자고 왔고 첫째는 아저씨랑 너랑 다 명이 없으니까 명주자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 신명은 니한테 양주께 다 들어차고 벌써 정 이시가정의 불사 할머니 명주는 할머니는 이미 와 계신 지 오래됐고 정시가정에 니 몸주 대신은 있지만 동자 선녀가 서럽다 이제 서럽고 니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아 안 하고는 아무것도 길이 안 열리는 것도 알아.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도와만 주라고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. 빌거든요. 근데 언제가 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제가 맞는지가 어딘가 이미 17살부터 니한테는 신명이 다 들어차서 니가 그때부터 학업보다는 바깥이 좋고 집보다는 바깥이 좋고 우울증이 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복이 심하게 시작했고 뭘 한 가지 일에 안정이 안 되고 바람 계속 불었는데 네가 피해봐야 이시집에 피했다. 범을 피하면 야시를 만난다고. 예. 이시집에 시집을 가보니 별다른 거 있냐? 응? 그래 자식을 주니 점지는 했으니 선물 같은 꽃 같은 자식은 얻었다.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왜 네 몸을 또 친다? 응? 니한테 이미 꿈에 선몽 다 줬고 네 몸으로 느끼게 다 해줬고 아니야? 신이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현금하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 니 안 보이나?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. 아 지금 얘기하나? 그 전에 말이다 니가 신고 타기 전에 니가 맑고 깨끗할 때 다 줬다 그걸 꺾은 게 누구야? 첫째는 너야 그지? 네 인정해요. 어 그럼 니가 잘못했다고 그래 니가 찾아 나간다 지금부터 찾아 나가 10년 동안 26부터 치자 그러면 찾아서 간다고 해도 네가 신 받는 이유가 뭐고 와서 신이 온 것 같아서 니는 신을 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말 알고 싶은 게 이제 꿈으로도 보여주고 방울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정말 그래 니한테 완전 몸으로 직접 치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해서 눕혀놓는 것도 아니고 물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병 무병 남들처럼 몸으로 치고 오는 게 아니니까 돈을 치지. 네. 어, 너 그 집은 돈 다 쳤어. 네, 너무 지금 어. 이게 너무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가 이제 좀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래 신이야. 그래 신은 어떻다 진짜 네 마음을 왜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었어? 이제 그만 힘들고 싶은 것도 있었어. 지금 안 힘드나? 그냥 역 지금보다는 좀 들인 되겠지. 왜?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딸아이를 나는 내림으로 또 아기가 받는다 말 들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나로
나만 끝 나로서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. 저희 엄마가 안 받으셨거든요. 그래, 너가 엄마 안 하니까 니한테 오고, 니가 뭔가 모르며 애기한테 가지. 근데 신을 받는 게 대수는 아니야. 신이 오시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, 네가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도 없는데, 그게 맞아야 신이 너한테 줄 거 아니야. 너가 정시집은 신당을 하다가 없앴는 게 있고, 제대로 해야 안 된 게, 엎은 게 보인다고. 맞아. 이 할머니가 너한테 제일 많이 오니까 네가 변덕이 죽글듯이 해. 어떤 날은 한다 했다가, 어떤 날은 욕하고 안 한다 했다가. 작년부터는 이시 가정에서 누구 지키라고? 신랑하고 X 지키라고. 이시 집에서 계속 들어와. 그런데 네가 그렇게 굳어 안 했잖아. 네 어디 가면 다 정시주, 외줄로 다 받아라 했지. 네, 네. 이시집 푸른 적도 없고 말 나온 적도 없단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지금 화가 나고 성질 나고. 네가 그렇게 신받아봐라. 너가 딸 딱 눕혀놓는단다, 할아버지가. 너가 신랑, 너가 딸님 표적 안 받았어? 받았어요. 그래, 너 못 움직여 딱 눕혀놓는단다. 네 한번 식겁 해보라고. 그래서 이시가정은 업양이야. 엄청 대감 신장, 신장 대감이 엄청 세다. 그래서 너희 신랑이 고집이 하늘을 찌르고, 너희 딸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. 못 꺾는다. 그래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지만, 내 몸에 칼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고, 누구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신랑이 자꾸 친다. 기운에서 눌리키니까 어디 나가서 바른 말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, 뒤통수 맞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작년부터는 너한테, 왜 네 그곳이라도 하니까 대중 명이라도 샀다.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. 그래서 네가 시비송사 걸려도 신에서 엎어버리고 또 엎어버리고. 얘네 네가 바른 길을 안 가는데, 정시집을 받아봐야 니는 어차피 얼마 먹고 또 엎을 게 분명하니, 신은 그렇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니가 하려면 이 시집 제대로 불사 할머니, 명주는 명불사, 복불사 와 오셔야, 그리고 이 불사 할머니 위에 대가마를 손길 잡고 이 시집에서 자정이 돼야 정시가 춤을 추든지 점을 보든지 하지, 그거 합의 없이는 절대 못 간다. 그래, 신가리나 조상가리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네가 돈이 5천을 들든 1억이 들든 신굿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너는 지금 신굿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의 가리, 조상의 가리가 필요해. 부부는 안 살 수 있어. 그렇다고 조상이 헤어지는 거 아니고 자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. 네가 딴 데 시집을 간다 해도 너가 딸 때문에 이 시집을 풀어야 되는 거야. 이해돼? 네. 네가 김씨를 만나면 네가 딸 때문에 이 씨를 풀어주고 이 김씨하고 합의를 보고 네가 살든지. 이걸 안 풀고 뭔 조정이야 여기가. 네. 자식이 난 집은 그나마 딸이니까 좀 덜하지만 아들은 더더욱 그래. 그러니까 신고서 꽂히지 말고 순서대로 가, 순서대로. 네. 이제 알았으니까 아, 이게 표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구나. 그럼 이제 알 것 같아요. 알았다. 네. 행운을 빈다. 알았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번 사례자는 신감으로 분명히 있고 신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. 허나 이제 친정에 신을 모셨다가 없앴던 흔적이 있고 신 벌이 같이 내려오니까 이 사례자 굿은 어디가 했던데 시댁은 아예 하지 않고 친정과 외줄로 다 받다 보니까 딸이 조금 아팠던 케이스예요. 그래서 제대로 시댁과 친정을 잘 합수해서 판단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제대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속이 너무 우려나. 속이 너무 우려나고 지금까지 정말 몰랐었던 걸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말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랬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아 속이 너무 우려네요. 속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또 알았고 예. 네. 진짜 뵙고 싶었던 선생님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좀 놀랐어요. 다른 데서 항상 볼 때는 이렇게 말을 안 해주셨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했던 거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. 왜 그랬는지를. 이제는 선생님 말씀 따라 이제 빌어야죠. 간절한 마음도 있고. 너무 속이 후련해요.